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착한 아이 증후군 자가진단 테스트! 착한 아이 증후군이란 부정적인 정서, 감정을 숨기고 타인의 말에 순응하면서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. 첫 번째, 할 말을 못해서 답답함이 자주 든다. 두 번째, 매번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. 세 번째,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. 네 번째, 상대방이 화를 내면 안절부절 대처를 못한다. 다섯 번째,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의견보다 다른 사람들 의견을 따른다. 여섯 번째, 누군가 부탁을 하면 제대로 해내려고 하고 못 들어주면 미안하다. 일곱 번째, 모든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. 여덟 번째, 나쁜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다. 아홉 번째, 쉽게 상처받는다. 열 번째, 별일 아닌데 주눅이 자주 든다. 열한 번째, 돈을 잘 빌려주는 편이다. 열두 번째, 나보다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춘다. 열세 번째, 윗사람에게는 항상 순종적이다. 총 13가지 보기를 봤는데 네. 몇 개 정도 해당되나요? 저는 2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. 저는 0개예요. 없어요. 좀 더 네. 어렸을 때라면 몇 개 네. 해당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요. 자, 그럼 결과를 확인해보러 갈까요? 1개에서 3개, 보통 사람, 4개에서 8개, 착한 아이 증후군 의심 단계, 9개에서 13개, 착한 아이 증후군 중증 단계. 이 착한 아이 증후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남보다는 나 먼저 생각하는 사고를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오늘은 착한 아이 증후군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서로 결과도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응원도 해주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한 테스트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다양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